뉴욕교 협사나 청소년센터가 주최하는 2022년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부터 2일간 베이사이드 장로교회에서 열리며 토요일 집회는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각각 30명과 50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했지만 올해는 제한이 모두 풀려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도 현장 집회와 함께 유튜브를 이용한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나온 원킹덤, 원처치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포이에마 미니스트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베이사이드 장로교회와 교계 차세대 연합 찬양팀입니다. 신나는 찬양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맨하탄 그루터기 교회에서 유스와 EM을 담당하고 있는 잔니 강도사가 차세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한편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베이사이드 장로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회가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토요일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선물할 구디백을 준비했습니다. 대회 첫날 축도는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가 했으며, 둘째 날은 청소년센터 대표 최호섭 목사가 합니다.